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톱다운 방식 계속한다.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하다. 그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만 보면 이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good enough deal,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그 전에 대북 제재 조금만 완화해주자. 이런 중재안으로 설득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비핵화는 빅딜이다. 대북 제재 현재로선 유지한다.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미 대화는 유지됐고 김정은의 반응도 생각보다 격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도발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건 막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남북미 이 세 나라는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우정엽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전수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한기호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박 3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에 우리가 먼저 만나자 해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워싱턴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As we've said,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We will have further dialogue and I look forward to i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as been a very strong relationship.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며 3차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까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고 미측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짧은 미국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귀국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밤 늦게 도착하십니다.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1박 3일, 말이 1박 3일이지 1박 3일, 24시간 워싱턴 체류, 시차 감안하고 그러면 엄청난 강행군을 좀 한 겁니다. 그런 강행군을 하면서 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행간의 뜻 이렇게 나눠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평부터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기호 박사님부터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대충 전해드린 것 같고 요 총평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뭐 던질 거라고 언론에서 예상을 했던 네. Good enough deal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강론적인 접근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어떤 중재 역할은 다소 좀 자제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자제하는 안으로 접근을 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어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관한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평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어떤 그 군부를 떼는 역할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서 북한과의 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 결렬로 돌아가면은 미국이 북한한테 최후 통첩하듯이 던져버렸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뭐 모양새상으로는 포장을 잘 했죠. 이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강조했던 것이 결코 실패했던 회담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3차 북미 회담에 그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이 한번 만나거나 특사를 교환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 돌아가기 맞죠.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 하노이 결렬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중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말씀.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결과 자체가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굿 이너프 딜이라는 것들을 강론 형식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런 감이 있지 않았나. 예, 좋습니다. 자, 정상회담 총평 여쭙고 있습니다. 전수미 박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벌써 전직이고 명찰 보니까 화해평화연구소 따로 이 연구소를 따로 차리셨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시네요. 네. 박사님이시자 소장님이시자 화해평화연구소에서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 저 주의 깊게 지켜보셨죠? 예. 총평 부탁드리면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좀 짧게 정리가 될까요? 예, 하노이 이 회담의 그 의미는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는 것.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4월 10일 열 며칠 전에 그 최고 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발언이 그 유미하게 됐었죠. 그래서 자리 갱생을 자력갱생. 네, 그러니까 25번이나 그리고 자리 경제 거의 8번이나 그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 그 도대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의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아무래도 워딩이 같은 조선어다 보니까 남한에서 그런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북한의 의중이 정말 무엇인지 저렇게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언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좀 우리한테도 알려달라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 정부의 그런 아마 구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 가능하다면 4.27 남북 정상회담 그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5월달 최소한 5월달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다시 6월달에 뭐 한미나 아니면 북미 아니면 한북미 정상회담을 어떠한 큰 그림으로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전망을 정리를 좀 하자면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다. 그런데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날아가서 그 불씨를 살려냈다.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해서 불씨를 살려냈고 내가 먼저 김정은이를 만나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 생각 듣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이런 프로세스의 이 대화의 끈을 연장시켜놨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말씀. 예, 이런 전문가들 지금 평가 좀 듣고 있습니다. 우정혁 박사님은 이런 총평 플러스에서 곁들이신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아까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강론적인 측면에서 한미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회담은 애당초부터 성격이 아니었다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본인들의 의사를 하노이에서 전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라고 한 것처럼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듣기는 싫어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우리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이 마냥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게 둘 수는 없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정부 측의 이 북미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촉구하는 네. 뭐 그러한 차원, 그러니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이번 회담 이전에 뭐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뭐 여러 가지 강론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도 뭐 의제를 설명할 때 특히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청와대도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본 것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상황 관리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뭘 가지고 설득을 합시다. 제재 완화는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막 구체적인 내용을 두 정상이 할 만한 시점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계제도 아니다. 어찌 됐든 하노이 결렬 이후에 양쪽 다 그냥 두 손 놓고서는 시간 가기만 기다리게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아무래도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의 요청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받아줬다는 것,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한미 간에는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정상이 내놓은 공식적인 발언의 행간부터 하나하나 좀 가보죠. 어찌됐든 이번에는 원포인트 정상회담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비핵화. 비핵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결렬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긴데 비핵화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한미 두 정상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 한미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괴리는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규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죠. 비핵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빅딜이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하노이에서 던진 카드 있지 않습니까? 자,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영변만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다 내놓는 거다. 간단한 거다 아주.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랐다. 많이 달랐다. 말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한미 두 정상의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이제 레토릭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종 목표를 강조를 했습니다.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이 한미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아, 그 부분은 그 인식에 동일했나요? 동일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같았다. 최종 목표. 그러니까 목표에 이제 방점을 두었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그 참모들 간의 접견 자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회담 성격이 미국의 의중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니까 3월 달 말이었죠. 그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그 볼턴 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노란 봉투의 정체가 뭐냐 이런 것도 불과 3월 말에야 돼서야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노이 회담의 결렬 그 이제 내밀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판단하고 한미 간의 공조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빅딜을 고수한다라고 했죠. 아직까지는. 그러면서도 일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전면적으로 우리가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빅딜을 우리가 고수하긴 하나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발표가 됐듯이 스몰 딜의 가능성 일부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희망적인 그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내 언론의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했던 CNN 보도를 봤을 때는 사실 CNN 같은 경우는 제재의 방점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해석을 했는데 오스턴 포스트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몰 딜의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해석을 하는 좀 상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정욱 박사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최종 목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제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데서는 뭐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빅딜이기는 한데 스몰딜도 가능하긴 하다라고 하는 저 얘기는 뭔가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리틀 룸이라고 그랬죠. 대북 제재 뭐 여지가 조금 있기는 있다. 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협상용으로 좀 던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예. 이제 기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영부인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본질은 원래 네.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공식 성명보다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 뭐 작은 딜, 그러니까 스몰 딜도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빅 딜이고 빅 딜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다 없애는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의 그런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예. 우리 대통령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스몰 딜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는. 저는 외교적으로 힘들었을 외교적으로, 거라고 보고요. 예, 예. 미국 오늘 나온 문장들이 사실 보면 앞에는 그 질문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 같이 보이다가 예. 끝에 가서 다 이제 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뭐 스몰 딜의 뭐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높게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서 보면 정확하게 이 정상들의 발언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우 박사님 말씀은 앞부분에 말한 저 노란색으로 표현된 다양한 스몰 딜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외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눈앞에 앉아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해준 얘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원칙은 빅딜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 미국의 입장과 오늘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한 한미 간의 이제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것은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예, 이제 예. 동일한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스몰 딜,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그렇게 뭐 예, 뜻을 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가 했던 수준으로 단계별로 이거를 합의라고 하는 그런 저 수준의 이 합의는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군요. 전수미 박사님은 저 워딩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전 두 가지 포커스가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예. 북미 대화의 재개가 정말 중요한 사활을 걸은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한미 공조의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선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네. 한미 공조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이렇고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 아니냐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으로 30시간에 거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고 예.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24시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데요. 24시간 동안 이 정말 가파른 회담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대화에 다시 물꼬를 재개하려는 그런 물꼬를 트였다는 그런 의미 첫 번째로 두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두 정상께서 대화를 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저희 산불이 큰 인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주한미군에서 이제 비행기 헬리콥터를 제공해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은 진화를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미 공조의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우리 한미 공조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도움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산불에 대해서 국가적 재난에서 잘 대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를 치하한다. 네. 빠른 시간에 그 대처를 한 거에서 치하한다라고 서로를 이렇게 치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대화를 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네, 그 6월 달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예. 기화를 이용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모임에 이런 정상회담에 자리를 갖자 초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미 공조의 다시 한번 이제 굳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북미 그 대화의 재개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좀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적이 없다라고 아주 현란하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조야와 언론들이 한미 관계 괜찮은 거냐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에 너무 이 틈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나왔을 것 같은 얘기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마다할 일은 아닌 거죠. 나쁜 사인은 아닌 거죠. 이거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강론보다는 이런
외부에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공조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많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찬이 네. 있지 않고 이제 결렬되기 30분 전만 해도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는 좀 굉장히 대대적인 예. 이런 홍보와 비슷한 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30분 전까지도 이게 몰랐던 청와대가 얘기예요. 몰랐던 이러한 상황이 과연 한미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 우리 이번에는 동맹 맞아? 이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잡았고 그러한 예.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이번 회담의 큰 성과이고 양국 정부도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일정 잡아서 미국까지 날아가서 한미 동맹을 굳이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 이거 한미 동맹 한미 공조 강화된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에 뭔가 삐걱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불식시켰다. 그러면 한미 동맹 한미 공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불식됐고 정리됐다. 요 대목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시나요? 그 평가는 다 해주시는 겁니까? 예. 어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한미 동맹까지 받을 정도의 문제의 원천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하노이 결렬. 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에서 있는 거 다 내놔. 뭐 스몰 딜, 뭐 미들 딜 이거 다 저 했던 얘기고 저 과거 핵, 미래 핵 이거 다 내놔라고 김정은 위원장 얼굴 벌게 가지고서 이제 돌아간 이 상황.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서 지금 40일 지났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한기호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비핵화 협상에 네. 관한 하는 미국은 이 대목은 양보가 없습니까? 바뀐 게 없고 바뀔 수 없는 상황을 미국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예. 하노이 회담 막판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향후 회담 전망을 어둡게 만든 부분들이 사실은 양측이 갖고 있는 패드를 공개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3차 북미회담을 했을 때 내부적인 어떤 민주당의 어떤 비토 파워를 행사하는 세력들이나 그런 그 진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떠안은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어제 노동당 그 전원회의 통해 가지고 그 제재를 통해서 굴복을 시키는 것들은 굉장한 그 오판이고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또 강경한 메시지를 예. 보이고 있는 양측의 상황이 있는 거고요. 한미 동맹을 왜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한번 보면 그게 사실 우리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중재자라는 예.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 남북 동맹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한미 동맹. 근데 동맹이면은 자기 어떤 미국의 입장과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예. 입장에서는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남한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사실상 북한 편드는 건지 동맹인 우린 편드는 게 아니다라는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필드 플레이어로 들어오라 예.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재자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희석시키는 좀 원치 않은 예.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좀 미국 입장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민 박사님 뭐 북한 상황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타고 오면서 엄청난 홍보를 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후해서 패를 봤더니 딱 영변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영변 핵시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가 않고 무엇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이후의 이른바 로드맵과 파이널 골, 마지막 최종 비핵화 단계에 대한 말은 김정은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아,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없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미국이 이렇게 강경 대응 나오는 그 분석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그런 외교 노선은 예. 70년 동안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좀 일관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워싱턴 주류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완화라든가 어떤 카드를 우리가 결정적인 걸 주지 않겠다라는 게 워싱턴 주류라든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관적인 외교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믿을 수 없다죠 한마디로. 네, 그동안 네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뭐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해서 면핵시설 그런 또 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등을 통해서 사실 신뢰 지금 이런 정상회담 이런 신뢰관계 구축 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김정은한테 되게 많은 그 정상회담 전에도 많은 찬사를 보내고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이제 장시간 60시간 넘는 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내가 영변 카드만 줘도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그 막상 그 카드를 꺼냈더니 이쪽에서는 빅딜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게 나오니까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때도 제가 진행을 했었지만 국내 사정이 하노이 회담 네. 동안 미국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트럼프 위험했죠 그때. 예, 예. 예. 탄핵의 소지까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네. 트럼프 자체에서도 이렇게 왜 그때 이미 패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왜 양보하면서까지 북한에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국내적인 비판, 국내적인 입지의 불안감 때문에라도 트럼프에선 그런 거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또 돌아가고 나서 그렇게 결렬에 대해서 패를 던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아요. 입장에서는 트럼프에서 갑자기 그렇게 환영을 받은 국내적인 환영을 받은 입장에서 갑자기 노선을 또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제재 완화를 하고 뭐 어떻게 스몰 딜로 완벽히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연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40일 전에 하노이 상황과 40일 후에 워싱턴 상황을 지금 교차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정협 박사님한테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서 다양한 좀 분석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김정은은 분명히 영변 카드만 던져주면 미국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일 거로 판단하고 온 거는 지금 와서 보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왔었던 것은 이게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안 되니까 대충 감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회담의 한계였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지적 있지 않습니까? 영변? 이거 값어치 우리 그렇게 안 쳐주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인데 왜 거기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하지? 이 요구가 미국이 무리수를 둔 겁니까? 북한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 하노이에서의 이틀간의 정상회담뿐만 예.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평양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의 실무회담 과정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요. 네. 이제 확인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무회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는 실무회담에서 전혀 진전이 안 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협상으로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의 문제점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실무회담에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거기에서 실무회담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 상태에 대해서 전혀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 미국이 전달하는 의견이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을 한 이유는 당신이 실무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네.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바는 이 최종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실무진들도 그 최종 목표에 가기 위한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이제 미국 측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실무 협상의 의미가 없다는 뜻.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결단에 달렸다고 했던 얘기는 가로 열고 닫고 결국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그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40일 지났는데
뭐 좀 파악된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파악이 됐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전문가들 어떻게 보세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방송도 나오고 있고 뭐 최고 회의도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자력갱생 얘기만 나오고 뭐 도대체 이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좀 파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파악해놓고도 말을 못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마 그 계속 북한에서 이제 나왔던 메시지 중에 저희가 기억하는 메시지가 새로운 길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 노선에 집중하겠다, 경제 건설 노선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2012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강성대국론이 한참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강성대국이라는 것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대북 제재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다수 이제 완화된 입장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국가주의라는 어떤 정상 국가라고 일각에서 표현하는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내년이 이제 경제계획 그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회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내적인 그 상황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2차 그 하노이 회담과 더불어 가지고 체면을 많이 좀 손상시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석탄과 관련된 그 발전소를 그 가동량,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이 사실 제재에 관한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예. 나타내는 것이고 하노이 회담 때 또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이 그 대북 제재에 관한 그 무역론이 그 전까지는 나오다가 예. 그때 다섯 가지 제재 조항의 그 제재 완화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재가 북한 국내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아예 속내를 드러내버려 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어떤 그 일정들도 봤을 때는 대북 제재가 그 영향력을 보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인도적 지원까지도 가로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UN UPR과 관련된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례 보고서를 예. 북한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UPR과 관련된 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부적인 상황들에 대한 개선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부분들도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군요. 보는 것이죠. 잠시 뒤에 그러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4월 11일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관심사니까 잠시 뒤에 그 정리한 연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에서요 지금 이 격변기에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열지 말라라는 내부 지침 같은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국자들 사이에서 그 하노이 결렬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탈북민들이나 이 우리 그 정보당국이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수미 박사님도 그런 기류를 감지를 하십니까? 북한의 변화에서? 저는 오히려 그 대북 소식통에 제가 의하면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당 정부에서는 그거를 함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네. 저도 북한 인민들의 이제 반응을 제가 거기 소식통에 의해서 봤을 때는 제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네. 진짜 이 북한 당국 자체는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뭐 최고 존엄이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쉬쉬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입을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 밑바닥에서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 우선 당 간부들은 그것을 함구하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아, 하지만 예, 네, 근데 인민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분위기는 제가 예. 알아본 결과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미제 원수를 예. 이렇게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셔서 정상회담을 했다. 예. 그 자체의 의미를 좀 오히려 두고 있고 우리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정상국가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우리도 북한의 지위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오히려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인민들은 그렇게 두고 이게 결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큰 의미를 들고 있지 않다고 오히려 그 하노이 회담 전과 후의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우리 저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1대1 맞짱 회담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 강조를 할 뿐이고 여기에서 회담 결과가 없고 노딜로 끝났고 회담은 결렬됐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제재 완화 같은 거는 물 건너갔고 이런 얘기들을 시시콜콜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이런 이제 제재로 인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력 갱생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자신감 또한 요즘 내비치고 있고 염연결의를 사실 2017년에 기자들을 다 초빙을 해서 그걸 보여준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건설 그러니까 경제 건설 총 집중을 해서 대국으로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인민들은 이제 결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의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서 그냥 전과 후가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이 지금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긴요. 뭐 북한에는 저희 용감한 토크쇼 직설 같은 이런 토론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니까 시시콜콜이 따지질 않으니까 뭐 인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엄청 궁금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엔 평양 상황 보시고 우정혁 박사님한테 북한의 속내 다시 분석 부탁드리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서입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격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간 북한의 명목상 국가 수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에도 선임돼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사령탑 역할인 내각총리도 교체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북한 경제정책을 관장해온 박봉주가 물러나고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김영남, 박봉주 등 고령 인사들의 세대교체를 통해 김정은 체제 2기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제재 오판 세력에 타격을 줘야 한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 보신 겁니다.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먼저 우정혁 박사님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지금 봤더니 제일 눈에 띄는 게 드디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물러나 이 선으로 물러나는 겁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나이가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넘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제 우리와 체제가 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명목상의 국가 원수와 실질적인 국가 원수가 이제 다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이전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명목상의 국가 원수까지도 겸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석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그런 차원의 아니었어요.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최룡해 부위원장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최룡해가 명실상부 북한의 2인자다. 이런 평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의 국가 수반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바는 과거의 상임위원장과 그 권한의 범위가 같은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차이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룡해가 북한의 2인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만은 이번에 인사로서 알 수 있다는 점은 네. 예. 김영남 위원장이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그 사이에 찾아봤더니 28년생이에요. 2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92세잖아요. 아, 저 오래 하시긴 했네. 네. 자, 그러면 세대 교체는 이루어진 거네요. 최룡해 됐고 그 박봉주도 내각 총리도 엄청 오래된 인물이니까 박봉주까지 물러나고 뭐 김재룡이라는 뭐 인물은 지금 사실 뭐 별로 아직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진 않은 것 같고요. 뉴 페이스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인선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인선이 북한의 어떤 전략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특히 예, 그게 궁금하죠. 이제 뭐 내부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북한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북한의 이제 과거 대외 활동을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런 인선
아니면 본인들의 이런 뉘앙스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먼저 본인들의 의도를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게 한 방식들을 취해왔던 것이죠.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본인들의 의도를 어떻게 지레짐작해서 접근을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네. 알아서 해석하게끔 근데 이제 남한의 언론들이 알아서 다 기사 써주게끔 네네. 메시지를 근데 준다. 이번에 예.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달라진 부분은 미국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 4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 중심의 전략 노선이다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북한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들이 해석한 것이 뭐냐 하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에 주력하겠다고 한 만큼 네. 제재 해제 없이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으니까 제재 해제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정성 이렇게까지 계속 해석을 해서 예.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하노이에서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고 이제 원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속마음은 알 필요도 없고 이제 관심도 예, 없는 예. 상황이고 단지 미국이 원하는 그 문서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이죠.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북한이 이런 뉘앙스 아니면 어떤 시그널 예.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미국 쪽에서 분석이 하고 있겠지만 그에 의미를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에 대한 예.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수록 최고인민회의 이 결과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이 판을 깨고 싶다면 우리는 그래? 그러면 하노이 결렬 이후에 우리는 자력 갱생할 할 거고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뭐 미사일 실험 무슨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강한 거에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단 1도 없네요. 전수미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김정은 머릿속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청구서는 받아들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노란 봉투에 있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사인해라. 우리의 목표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제재 완화 못 해준다라는 이 청구서를 받아든 김정은 위원장의 현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채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자력갱생이라든가 자립경제 그런 네. 거를 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우선 이런 제재 완화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런 이제 그 경제 개발 노선을 네.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체제 대립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김정일은 이제 자력갱생을 되게 중시했고 민족적 그다음에 자립 경제를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방향에서 할아버지 개미성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그리고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자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를 저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에 행간의 뜻을 전문가 분석을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일반인의 용어로 김정은의 저 반응은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나를 압박을 해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맞나요? 미국의 결국엔 미국의 일괄 타결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않다. 좋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핵을 더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하는 도발은 안 하겠다. 네, 경제 총집중. 또 맞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다시 역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행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의 분위기부터가 인민들이 이미 장마당이라든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도입을 됨으로 예. 인해서 다시 지금 경제 총 건설 집중으로 돼 있는 체제에서 다시 경제와 핵이 병진한 노선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시청 여러분들도 이해됐습니다. 자, 굴복하지도 않겠다. 그렇다고 도발도 하지 않겠다.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이 일단 버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예, 될까요? 예, 장기적으로, 일단 버티겠다. 예, 예. 일단 버틴다. 한 박사님. 네. 예. 버티는 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북한은? 그 북한 경제 전문가분들은 뭐 짧게는 뭐 2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길게는 뭐 5년, 뭐 10년까지도 보시는데. 지난 70년도 버텨왔는데 뭐 2년만 버틸까요? 그 버틴다라는 개념 자체가 예. 북한의 어떤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지점이라든지
버틸 수 없다라는 지점이라는 개념 설정 자체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고난의 행군도 버텼던 북한인데 지금의 어떤 제재 국면을 버티지 못,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붕괴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예.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해도 그 인민 대중의 어떤 심리상 그 비난의 화살을 최고 지도자한테 돌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각 그 책임자들한테 돌리는 거죠 화살을.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한테 돌리는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까 그 최고인민회의 그 결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봉주 그 내각 총리가 교체된 것도 예. 그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국무위원회에 같이 그 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그런 그 자연스러운 은퇴 고령 이제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룡해라든지 그다음에 최룡해도 마찬가지로 그 국무위원회에 올리면서 국무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지금 사회주의 헌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제 그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이 오늘 나왔다 뿐이죠. 네. 그 내용 안에 과거 사회주의 헌법상의 어떤 그 국무위원장과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간의 애매모호한 그 공정관계를 정리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느냐. 왜냐하면 김정은 예. 위원장이 국가 원수로 등극을 한 게 아니라 다시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연임되고 자기 자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국무위원회라는 거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최고 그럼, 존엄이 예. 직함을 원수나 주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국무위원장을 쓰니까 대신 국무위원회 자체의 위상이 확 올라갔다고 본다는 말씀. 예, 제1위원장 같은 그 직책도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최룡해를 네. 이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사실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 때는 없었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모든 어떤 권력들의 그 집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체제로 가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이 북한 내부를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해서 본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지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태영호 전 공사의 분석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보면은 이 현 교착 상태를 김정은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상당 부 시간 교착하면서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들일 때까지 버틸 것이다. 그것은 단계적 이행 방안이다. 자, 우정혁 박사님. 사실은 단계적 이행 방안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중재안과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단계적 이행 방안은 같은 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는 같을 수가 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카드는 사실 단계적 카드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카드를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좀 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셔야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제재 2016년 이후에 제재 다섯 개를 모두 푸는 그 정도까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네.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제재를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미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단계들을 모두 건너뛰고 사실 제재를 거의 풀어달라고 한 것과 그래요? 다름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말은 단계적이었지만은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일괄적으로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그러니까 말은 같았지만 원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 전혀 고려할 수가 없었던 제안을 북한이 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원하고 있는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은 내가 영변을 내놓으면 미국은 종전선언 해주고 북미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까지는 값어치를 매겨주는 게 단계적 이행이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단계적 이행보다도 그거는 너무 과욕이었고 앞서 나갔고 이런 말씀이십니까? 미국이 사실 이번 하노이에서 생각했던 수준이 예. 어떤 제재 완화나 해제보다는 영변의 완전한 폐기와 이제 뭐 연락사무소 그리고 종전선언 정도는 교환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은 북한이 그런 정치 외교적 조치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없으니 네. 금강산이나 개성 정도를 영변과 교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아하, 예. 하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제안이었는데 예. 이제 북한이 미국에서 제안한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영변과 모든 제재를 바꾸자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단계적 접근이라는 뭐 말은 사용을 했겠지만 전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어떤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영변과 모든 제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일괄 타결인 예, 예. 셈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제안을 북한이 한 것이었죠. 예예. 예. 아 지금 시청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최룡해는 명목상 2인자이고 진정한 2인자는 김영철일 겁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분석적인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우리도 좀 관심이 많기는 한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 나왔죠. 기자 질문 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얘기한 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예. 노입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대답은 결국은 노인가요? 예, 맞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인가요? 네, 북한이 이제 기본적 기조가 이제 빅딜의 기조에서 완벽한 비핵화를 기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지만 스몰딜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큰 그러니까 그 비핵화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작은 단계로 북한이 원하는 이제 단계적 이행을 그게 뭐 조기 수학론 뭐 good enough로 이제 계속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면전에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바로 모든 것을 아 우리는 완벽한 빅딜만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이도 좋고 뭐 케미도 좋고 잘 지낸다며요. 앞으로도 잘 지낼 거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도는 유인책으로라도 좀 해주면서 갑시다. 너무 그 저 무잘러도 자르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좀 해주고 갑시다라는 게 우리 정부에 대놓고 하지는 못해도 좀 은근한 요구사항 아니었을까요? 네, 요구사항이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한 거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자국의 입장, 자신의 정치적 그 2020년 재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익적 측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주권 인정 문제를 봤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를 이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세계에서 욕을 먹어도 국내에서만 내 표만 도움이 되면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는 네. 하죠. 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 분석 듣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도 동일한 해석하세요? 저건 노입니까? 명백한 노인가요? 예, 뭐 결과적으로는 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제재 완화에 대한 부담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어떤 그 일부 완화된 그 진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아마 하노이 회담에 되게 중요한 그런 의제로서 다뤄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결과는 뭐 전혀 반대로 나오긴 했지만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질적인 그 제재 완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금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길로 이제 만지작거리는 것들이 이게 스몰 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인도적 제재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그 예외 조항들을 네. 지금 대북 제재 그 안보리 대북 제재 아니 채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카드에 대한 일부 어떤 그 제재 완화 카드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재 완화 얘기가 나오면은 또 뭐 인도적 지원 얘기 나오고 있고 비자 문제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인들 관광 가는 거 정도는 허용하겠다 이 정도를 얘기를 나오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요만큼 내놓고선 또 생색날라 한다 소리 안 나올까요? 제부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비자 문제, 뭐 예. 특히 이제 그 어떤 뭐 작은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비자 문제 이야기한 것은 미국인들의 관광 금지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현재 지금 이번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등은 유엔의 제재 면제 없이 베트남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여행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행 금지에 대한 것을 푸는 것이고 사실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는 이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이 아니라 오토 원비오군 그
사망 사건 네. 때문에 내려진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번 이 경제 제재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 해제라는 것은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받고 할 만한 행동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 해제의 수준이라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전혀 될 수 없는 부분. 예. 이러한 부분들만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푸는 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아, 너 왜 제재 풀지 않다고 안겠다고 했다가 제재 예, 풀어줬냐는 예. 말이 나올까봐 그 정도는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의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허.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것이 향후 어떤 북한에게 경제적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뭐 전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까지 이렇게 어렵게 날아갔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의 간극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열어서 어떻게든지 김정은 위원장 생각을 듣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열리겠다는 건 없죠? 정해진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4.27 저희 판문점 선언에 기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때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4.27이면 뭐 오래 걸리지도 않겠네요. 네. 희망할 수는 있겠네요. 네, 벌써 1년 됐네요. 그러고 네네. 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할 때 만납시다 해서 하려면은 만날 수는 있겠네요. 남북 정상이 지금 벌써 1년 전. 이네요. 자, 그럼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 치자고요. 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었으면 4월 달에 예. 지금 열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입장은 이러하다. 지금 미국이 저 빅딜의 입장이고 스몰딜을 고려할 수 있다고는 말을 했다. 그러면 인해서 북한에서는 그러면 너희들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다 힘들다고 하다면 어떤 상징적 영변 플러스 알파를 확실하게 뭔가를 영변만 고집하지 말고 아하. 뭔가 플러스 이제 조사를 하다가 검증 단계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그 문정인 특보께서 얼마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그런 조사 검증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그런 단계적 이행이 약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풍계리 실험장에 확실한 외신 기자들만 모아놓고 폭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조사 검증 단계를 확실하게 밟아라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언어로 좀 해석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은 그냥 큰 삼촌이나 큰 형님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 같잖아요. 케미는 두 정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 영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더 써라 쓰는 김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로드맵을 내놔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설득해야 할 거라는 말씀. 한 박사님.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거 예상하고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를 뭐를 내놓고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될까요? 일단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지난해 이맘때 있었던 그 판문점에서의 도보다리 대화라는 예.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언론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양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북한이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수하는 입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전제 자체가 94년 그 제네바 합의를 전후로 해서 그 영변 시설을 동결하는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추가적인 핵 물질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언급을 이미 공개적으로 해버렸고 대내적으로도 어떤 그거에 대한 그 입지 그거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플러스 알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를 이제 얼리 하베스트라고 하는 조기 수확 우리가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로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번 회담에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사전 조율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작년과 같이 뭐 4.27이라든지 5.26이라든지 이렇게 뭐 깜짝 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남북 간의 어떤 신뢰관계
가 지금 더 공고한가라는 것들도 사실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남북한 두 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라는 것도 이제는 뭔가 눈에 보여야지 말로만 신뢰하는 것 같고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정 옆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열릴 것 같고 만나게 되면은 어떤 성과가 나올 거를 기대를 하세요? 글쎄요, 언제쯤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이번에 사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부담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김현종 차장이 이제 방미를 마치고 공항을 들어올 때 이야기한 것, 그다음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야기한 부분이 한미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한다. 예, 완전히 일치한다 했죠. 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 같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미국이 말하는 최종 상태와 북한이 말하는 달랐죠. 비핵화가 같은 개념이냐 하는 부분의 숙제를 우리가 떠안고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과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답을 우리 정부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그걸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때 줄 것인가. 그러네요. 그럼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도 북한으로 하여금 그 최종 상태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사실 다른 이야기들은 지금 굉장히 무의미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미국 정부가 이미 그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말하면 좀 강요를 한 것이죠. 이거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이 말한 그 개념에 동일했다고 했고 예. 아직 북한과 그 개념이 같은지는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숙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예. 또 북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4월 27일에 작년 회담 1주년을 기념으로 그리고 또 회담의 정례화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면 좋겠지만 과연 북한이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네, 이번에 네, 최고인민회의에서 오히려 이제 그 힌트가 북한, 나왔나요? 네, 헌법을 오히려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 100조와 117조를 개정했는데 네. 원래 이제 국무위원장을 이 지위에 대해서 이제 그 최고 령도자라고 했고 네, 117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 이게 되게 그래서 국가 간의 비준이라든가 그런 조약 체결 이런 그 효력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상이한 차이 때문에 국가대표가 다르고 그다음에 최고 령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비준 국가 간의 조약이나 그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저는 이게 차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하는 거에 의미가 이제 하나로 합쳐짐으로 인해서 좀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닐까. 북한 쪽에서는 그런 대비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시는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에서 북한의 반응은 현재로서는 깜깜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분석 들으셨고 혼돈의 한반도 정세 또 변수가 생길 때마다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가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주식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없나 또 이런 조사에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주식 35억여 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OCI그룹 관련 주식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무려 34번에 걸쳐 6억 5천만 원어치나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바로 다음 달 이테크건설은 2,700억짜리 계약을 공시했고 주가는 급등합니다. 오 변호사가 2년 전 OCI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사들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OCI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가 나오기 2주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 3,800주를 미리 팔아치운 정황까지 확인된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거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런 주식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들 부부의 주식 거래 과정은 물론 당시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인 세력이 있는지 이 후보자 부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 나와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후보자 남편 되시는 오충진 변호사를 저희가 이제 실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인터뷰도 했어요. 예, 이제 언론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뭐 지금 뭐 나 보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보 미안해네요.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내 주식 거래 이게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의 주식들이었죠. 내 주식 거래에 위법이나 불법이 전혀 없었다. 예. 예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야당에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금융위에다가 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저기 말도 했거든요. 네, 뭐 오신환 네. 의원이나 김동훈 의원이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그 이미선 후보자가 내가 포괄적으로 위임은 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명의로 증권 거래하는 거, 주식 거래하는 거는 내가 허락을 했다. 그런데 뭐 종목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남편이 알아서 했다. 네. 예,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식 거래, 주식 매매와 관련해서 위법 불법이 있다 그러면은 오춘진, 남편 오춘진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주식 거래 상황에서 좀 의혹이 있다라고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 걸 보면은 판사 출신 변호사시잖아요. 예, 2010년에 저 변호사. 예, 네, 예, 변호사신데 같은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들 생리를 잘 아실 텐데 어쩌면 저렇게 오충진 변호사가 사면 폭등하고 팔면 급락을 해요 주식가가. 저 투자에 정말 이게 뭐 이 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무리입니까? 청와대나 본인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주식으로 돈을 얻은 게 없다. 한마디로 번 거보다는 잃은 게 더 많다. 뭐 이런 주식인 것 같아요. 5,600회나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해서 번 돈은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예. 저 두 주식, 그 건설사 주식 하나하고 그 글라스 그 주식 두 개, 뭐 저 상호를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 두 예, 예. 회사가 일대주주 아 지금 나오네요. 이테크 건설과 삼강글라스 저 두 회사가 OCI 그룹의 계열사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저 이테크 건설과 삼강글라스가 1대 주주, 2대 주주로 있는 에너지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지금 또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코스닥 상장이 됐다고 하면은 소위 말한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 이테크 건설 주식을 2015년 5월부터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남편 오춘진 변호사가 내가 번 돈, 내가 변호사 하면서 번 돈을 그냥 그 세전 5억 4천 정도 됐다는데 평균. 그러면 그게 그 과세 구간으로 하면은 30% 정도 이상은 그 세금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5, 7에 35, 3억 5천 정도를 예. 한 10년 벌었다고 하면 그게 한 35억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썼다면. 부인 번 것만 예, 가지고 그러네요. 했다면. 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번 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는 국민들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지금 또 하나는 대박을 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 예.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그 다른 그 모 에너지 기업이라는 데서 상장이 됐으면 정말 대박을 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도 판사 출신 변호사, 이미선 후보자도 평생 판사만 하신 분, 그분들이 돈을 얼마를 벌고 그 번 돈으로 세금 내고 난 뒤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과도하게 갖고 있다라고 지적받은 그 주식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아 요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호재가 있기 전에는 사고, 예. 악재가 있기 전에는 팔고 거래 정지 되기 전에는 또 싹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 정지가 돼서 바닥을 치니까 바닥을 치면 또 다시 또 사고. 뭐 이런 그 주식 매매 행태가 이제 뭐 모 의원은 이게 작전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앞서 나갈 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OCI 그룹의 재판을 이 오충진 변호사가 이 두 번 수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예. 그게 핵심. 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길 때는 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하시다 나와가지고 개인 변호사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대형 펌에 들어가셨죠. 굉장히 유명한 큰 로펌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로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수임한 사건은 본인이 또 인센티브로 가져가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뭐 자, 어찌됐든 개인 변호사가 아니고 로펌인데 그럼 그 로펌은 해당 사건을 수임을 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변호를 맡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그쪽 관련 주식은 뭐 사고 팔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사규라든지 내부 윤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예. 지금 오충진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 로펌에는 그런 내규가 없다고 그래요. 내규가 아예 없어서 예. 자유롭게 사고 팔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저 회계사나 뭐 세무사 이런 분들에게는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사건을 해서 관련이 생긴 경우에 그 주식은 거래하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뭐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국회에서 이 청문 보고서가 이제 될 거냐 말 안 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첫날 청문회를 할 때는 여당 의원들도 한숨을 쉬면서 야 이거는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지키자 쪽으로 아마 그 청와대에 뭐 뭔가 좀 그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마크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또 하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께서 오전에는 그 남편하고 같이 주식 투자하지 왜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느냐 맞아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런 그 질문을 했는데 오후 한 5시 이후에 제가 그 좀 청문회를 계속 봤는데요 그때는 그 제가 지켜보니까 불법 위법은 없는 것 같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저기 임명되면 주식을 팔아라, 예, 처분해라 예. 라고 하니까 이미선 후보가 아 그건 임명이 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께서 임명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 예. 예 처분해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 임명돼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얘기를 명확하게 했단 예,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촉이 좋으신 분인데. 그 얘기인 즉슨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가 아 이미선을 임명 강행한다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뭐 파악을 예. 한 걸로 보신다. 그 청문회 오후에 이미 예. 예,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선 후보자는 불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임명 강행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그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지금 비행기로 지금 귀국 중이지만 예. 한번 임명 강행 쪽으로 좀 흘려서 예.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걸 수도 있다. 예. 야 대통령이 저 이 부담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미선 후보자를 지키려다가 청와대나 여당이나 너무 많은 걸 잃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미선 후보자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회의론, 부정적인 기류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귀국 돼야 결정이 나겠군요. 이번 주말이 고비네요. 추천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죠.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죠. 근데 분명히 이 정치권의 기류가 여권과 청와대 기류가 바뀐 거는 맞아요. 첫날은 힘들 것 같다 그러더니 네. 좀 기류가 좀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법 불법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 예, 뭐 예, 예. 그냥 의혹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예. 온전히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될 예, 거다. 예. 국민들은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하여튼 애초에 35억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판사 부부였던 사람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검증 책임 시달리고 있던 조국 민정수석이
결국은 뭐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게 좀 묘한데요. 이게 중앙당에서 나온 민주당의 중앙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전재수 의원이라고 민주평화당 아 저기 민주당의 민주당. 예 민주당의 그 부산 시당 위원장이 예. 어 영순이다. 어, 영입 영순이다. 영입 영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국 수석 정도 그 중량감이면 저기 지역 시당에서 영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왜 중앙당에서 얘기가 나오질 않고 어찌됐든 예. 조국 수석 출마설은 처음 나온 거죠. 어디서 나왔든 그 출처가를 떠나면 공식적으로 입에서 나온 건 거는, 처음이에요. 예, 예. 그 당의 그것도 시당 위원장 예.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이고 조국 차출설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길이 가기는 해요. 좀 뭐 출구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정무 저기 민정수석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예. 이게 지금 내보내면 낙인이 찍히니까 경질이 예. 되니까 그런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네네. 전격적으로 조국 수석이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러면 판단을 받아보겠다. 선거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낙태죄 얘기 좀 시간이 없지만 빨리 좀 여쭤볼게요. 뭐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제일 궁금한 두 가지만. 예. 그 저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의사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면은 그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올스톱이에요 그냥? 뭐 무죄가 난다기보다는 아마 검찰에서 예. 공소권, 그러니까 기소한 것을 취하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사실상 위헌 판결은 난 거고 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연말까지로 시한이 지금 연장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예. 지금 당장 제가 낙태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의사가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하지만은 사실상은 효력이 없는 거랑 같죠. 예. 그렇게 해서 낙태를 그 의료인이 했다고 해서 그 의료인이 검찰이 나서서 수사는 하지 않을 거고요. 기소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처벌 가능성은 제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정리를 하면은 여전히 법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낙태 자체는 금지돼 있으나 네. 해도 또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니 법과 현실은 괴리되는 상황은 내년 연말까지 애매한 상태로 그냥 간다? 예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돌고 돌아서 원점의 최초의 그 질문, 여성 입장에서 올해와 내년 사이에 낙태는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다면 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위험성이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예. 9개월에 와가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예, 24주, 22주 예. 뭐 그 안에서 얘기입니다. 제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하면은 처벌을 받는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헌법 불이치 판정을 했다며요. 근데 저는 원치 않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 상담을 받으면은 예. 변호사들도 똑 부러지게 대답은 못 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해도 된다 아니니까 처벌받을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불법이지 내년까지 불법이지만 처벌은 안 받습니다. 예, 예. 아, 그게 정답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자,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예.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 가능 시한 저기 22주냐 24주냐 몇 뭐 주냐 12주냐 가지고 예, 예, 예. 그거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구시대 인물들이 됐고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자신은 없으나 정치판을 이해하는데 YSDJ만한 인물이 있나 싶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정치를 하려니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돈을 챙기는 순간 죽는 거다. 대신 국민과 권력이 주는 명예만 갖는 거다. 그게 정치요 공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도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내가 내 재산 불리는데 불법은 없었습니다.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남편은 아예 로펌 연봉 5억 3천만 원도 공개해버렸습니다. 번 돈으로 주식하는데 불법은 없었다는데 그건 조사해보면 확인될 거고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개념이 구시대 인물말도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명예도 누리고 자리도 챙기고 재산도 불리고 이른바 선진국에 이런 공직은 없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다는 후보자 남편 변호사님 말렸어야 합니다. 여보 돈과 명예를 둘 다 가질 순 없는 거야. 하나만 선택해야 돼. 뭘 택할래? 너무 늦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